안녕하세요. 김작가, 김시인, 김스타.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제가 약속한 게 있죠. 지금 시국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데, 그 시를, 어제 제가 시를 지었다고 했죠. 제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썼는 시를 어제 늦게, 잠도 늦게 자면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제가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를 지었는데, 제목은, 대한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대한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대한의 용사여,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느냐? 천방지축 건너는 노론설은 왜 말이냐? 옛날의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때를 잊었느냐? 호시탐탐 노리는 적의 무리를 고구려 시대의 만주벌판을 누리던 용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 우린 위대하다. 누가 이런 약속으로 가게 했느냐?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이다. 탓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용사들이여 일어나자. 우린 그대의 용맹스런 모습을 보고 싶구나. 여러분, 저희 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의 현 설정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아니지요, 우리도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왜 약소금입니까? 우리도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 강계도 도대왕 때 만주벌판을 누리던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왜 지금도 왜 약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작가, 김스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약속합니다. 우리나라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 젊은이들이여, 이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더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여 힘을 냅시다. 이제 여러 나라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용사들이여 일어납시다. 저 김작가, 그곳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여러분, 저 김작가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납시다, 여러분. 저 김작가와 함께 일어납시다, 여러분.